고양 오리온 5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KT랑 똑같이 27승 27패를 했거든요. 고양 오리온의 한 시즌을 돌아본다면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정확히 맞췄습니다. 오리온 어디 있지? 오, 정말요? 아,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6강을 간다고. 아, 네. 5위 6위가 뭐가 중요해? 6강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해. 네, 그렇네요. 네. 이 팀이 객관적 전력을 볼 때는 뭐 굉장히 불안하다. 이승현 선수 없고, 네, 뭐 그때 최진수도 개막 전에 그 손가락 부상으로 좀 다쳤었고, 그래서 이 팀도 뭐 별거 없다 그랬는데 저는 6강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삼성과 빗대면서 삼성은 군대에서 이제 임동섭, 김준일이 돌아올 때까지 못 버티지만, 네. 오리온은 버틸 수 있다. 네. 결국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이승현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래서 6강 갔잖아요. 아우, 소름이 쳐요. 진짜. 순위는 틀렸지만. 네. 근데 정확하게. 유동익 기자는 네. 플레이오프 나가는 팀 6팀 중에 4팀 맞췄거든요. 네. 저는 5팀 그러네요. 맞췄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요? 네, 별. 어쩌라고 그랬어.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것 결국, 조금 약간 길을 주겠다. 디테일하게 보자고. 그러니까, 그 방송을 그러면 지난 방송 한번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다 얘기합니다. 네. 오리온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실제로 뭐 한, 그때 한 20경기가 아니죠. 그 한 10몇 경기 남겨놓고 이승현 선수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4, 5분 정도만 하면 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맞았고, 그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그 이유가. 일단 대리문노 선수를 중심으로 세우는 거. 그 부분에서 거기서 최진수 허일영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출승 감독의 어떤 연경수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제 이승현 돌아올 때까지 잘 버텼고 결국 이제 6강 가게 됐었고, 근데 문제는 이승현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 때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강에서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경기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당시 이승현 선수 좀 버텼으면 KCC하고 경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오리온의 그것도 이제 객관적 전력이었던 올 시즌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온은 항상 꾸준한 팀인 거는 같기는 한데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못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뭔가 중간 이상은 늘 가는 느낌에 맞아요. 중간 정도는 하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완전히 우승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팀인 건 맞아요. 사실 오리온은 그런 게 있고, 사실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출승 감독이 좀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진짜 압박 수비 진짜 제대로 할 거고 로테이션 확실하게 돌려서 주전 선수들 출전 시간 30분 미만으로 조절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압박을 하려면 선수들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유럽 스타일의 어떤 강한 압박 농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 개막 전에 그 KCC랑 연습 경기를 하다가 허일영 선수가 발목을 다쳐버렸어요. 이게 되게 좀 뼈아프게 작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시즌 개막 직후에는 원로가 얼마 되지 않아서도 다쳐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플랜이 망가지고 10연패까지 갔던 거거든요. 근데 허일영 선수 돌아오고 원로 선수 돌아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뭐랄까 부상했던 농구를 펼친 멤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최승 감독이 원했던 농구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기대했던 어떤 이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잘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오리온 모습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최진수가 시즌 시작되기 전에 FA 계약을 했었고 5억 넘게 받았죠. 그리고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진수가 루키 시즌은 잘했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뭔가 애매한 모습, 장신 포워드로서 뭔가 애매한 모습이어서 이 선수가 과연 왜 세상에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책에서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부담감을 가지는,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KT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 선수들의 신장이 낮아진 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승현 선수는 상무에 일단 가 있었던 점, 그래서 최윤수가 4번으로 파워포드로 뛰었어야 됐는데 이 선수가 4번으로 뛰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뭔가 위력이 훨씬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승현이 복귀하고 나서 오리온 팀 전체적으로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최진수 개인은 또 기여도가 떨어졌거든요. 3번으로 가면서 최진수 본인도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최진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려면 어떤 포지션이어야 되는가, 또 어떤 룰을 분배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이 선수는 그래도 3, 4번 오가는 어떤 장신 포워드로 써야지 이승현 때문에 밖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빼놓고 쓰는 타입의 스윙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준 시즌도 아닌가. 저는 어떻게 이승현 버려?
이승기는 외곽 공격?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최승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최준수와 이승현의 이승현과 최진수가 같이 서는 그런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둘의 영향을 모두 극대화. 그걸 했잖아요. 플레이오프 피어 때. 그리고 저는 네. 잘했다고 보는데. 그럼. 네.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 때 성공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사실은 그게 예전에 왜 오리온이 우승을 할 때 모비스하고 4강했을 때 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진수를 양동근한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비를 양동근에 붙이니까 최진수가 빠르고 높고 하니까 양동근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정현한테 붙였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피오 때였던 그런 그 키플레이어로 최진수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 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외곽이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 이제 이동환 기자 말대로 그 포, 그러니까 2m 그 미만했던 센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 밑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해준 건 사실인데, 지금 올 시즌에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골밑보다는 내외곽을 오가면서 석점 던지고 수비해주고, 저는 이 역할을 하면은 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최진수가 되게 유니크해요. 저도 그거 정말 공감하고, 장신인데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양동근이나 이정현을 그냥 에이스 스타퍼로서 대인 방어할 수 정도로 민첩성이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괜히 고등학교 최고의 유망주를 뽑히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발현이 잘 안 된 게 아쉬운 선수인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서른이 넘은 선수가 됐지만은 아직 뭐 잠재력이 뭐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출승 감독이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잘 뭐 잘 뛰지 않아요. 최진수 선수, 이승현 선수가 지금 다음 시즌에 장대석 선수까지 돌아오거든요. 장대석 선수까지 있어서 높이는 확실히 강한 팀, 이제 국내 선수 높이만 비교하면 다른 팀, 어느 팀에도 이제 밀리지 않는 전력인데, 근데 주일승 감독이 이제 가드진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우빈 선수가 이제 박재민 선수 정도 뛸 수 있는 상태라서 가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오리온의 성적을 저는 좌우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빅맨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외국인 선수를 뭐 센터를 데리고 오면 센터에 맡긴 농구를 하면 되는 거고, 뭐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또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국내 선수 빅맨을 살려줄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드가 과연 이들을 갖다가 잘 아우를 수 있는 가드이냐 아니냐가 이제 오리온의 성적을 좌우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중에 제칸 루이스가 교체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였고, 출승 감독이 계속, 그러니까 원래 오리온은 가드가 약점인 팀이었고, 사실 그래서 지난 시즌 가드, 외국 선수 가드가 어떤 선수인가가 되게 중요했는데, 루이스를 시즌 초반에 결국에는 교체를 했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도 이제 방금 이재범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번에도 단식 외국 선수를 데려온다면, 만약에 가드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사실 거기에 맞는 타입의 선수를 잘 데려오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칼리스 브라이고 누구 데려왔어요? 에코현 데려왔어요. 완전 망했어요. 플레이오프 때. 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수비 못하고 석점수인데 석점이 효율성 높죠. 뭐 잘하는 게 없어 이 선수가. 근데 그 물론 이제 중간에 시거스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이제 포워드형 선수였죠. 네, 그러니까 볼핸들러가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서 뭐 한우빈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합이 잘 맞았어요. 대리 원무하고 잘 맞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누구는 뭐 그냥 가도 좋은 팀이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주일승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해할 수 없다. 이승현 선수 스크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석점슛이 굉장히 정확한 가드를 세워서 스크린 이후에 슛을 쏘거나, 근데 거기서 게임 리딩이 왜 필요한 요소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은 여전히 강해야 되고, 또 뭐 이승현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 농구를 알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드들의 어떤 게임 리딩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리온 입장에서는. 근데 가드가 약하다고 계속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김태수진이나 전태풍을 데리고 오면 데려왔다가 쳤을 때 그 선수들 공수 마진을 따지면 저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뒷전에 있던 선수들 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보완하는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가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우빈이 나쁜 가드는 아니거든요.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리온의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뭐 항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리온이 이번 시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위입니다. 전주 KCC가 그러니까 28승 26패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거든요. 지금 아마
비시즌 기간 동안 조금 잡음이 많았던 팀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지난 시즌은 뭐 감독이 또 교체가 되는 아픔을 또 겪었고 어지러웠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 감독이 오그먼 감독이 이제 팀을 맡았는데 뭐 어느 정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플레이오프까지 나갔었거든요. 플레이오프 나간 다음에 지금 또 이제 그 다음 또 이번 비시즌 동안 또 뭔가 또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컨셉 그대로 팩트 폭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사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2위. 네, 2위를 했는데 사실 뭐 6강 왔다 갔다 간당간당 하다가 결국은 4위로 끝났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팀 제가 판단 미스했던 부분은 뭐냐면 마커스 트리.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 저는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팀이랑 좀 안 맞았던 건가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석점슛은 괜찮은데 네. 미드 점퍼가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돌파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이고 패싱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선수가 골밑 돌파를 할 때 거기에 하승진 브라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을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서는 이제 빠져주고 티그가 들어가거나 네. 뭐 이런 이제 그 패턴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도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티그가 경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 중거리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제가 볼 때 슈팅 밸런스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NBA도 뛰었던 그런 선수인데 아니면 그거 뭐 돌파로 해결하든지 뭘로 해결하든지 그 해결을 못하면서 계륵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재판이 틀렸던 거죠. 사과하세요 또. 아까 사과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네. 네. 사과드리고 근데 우여곡절부터 이제 캐시가 올라갔고 사실 4강에서 모비스를 잘 괴롭혔습니다. 잘 예상외로 잘 괴롭혔는데 이 팀은 이제 그래서 초반에 최순윤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감독 쓰고 또 뭐 전찬진 감독 대 전찬이 이제 기술고문 이렇게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좀 있었던 그런 부담인데 일단 이 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즌 전 준비가 부족해요 이 팀이. 그러니까 그게 전태풍도 있고 하승진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즌 전 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손발을 맞추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요. 뛰면서. 네, 그렇죠. 추승 감독도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감독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그런 변수 대처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변수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연패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네. 우승했을 때도 보면 막 리그 8위를 달리다가 5위로 올라가가지고 우승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플레이오프 딱 들어가서 뭔가를 딱 하자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팀인데 그 전에 우승의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네. 그 조건을 갖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팀이 항상 객관적 전력보다는 성적이 굉장히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팀은.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KCC가 2년 전에 이정현 선수를 영입했죠. 그리고 이 팀의 에이스가 됐죠. 근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대표팀에 차출이 되고 여름을 함께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KCC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여름에 이 선수가 어쨌든 뭐 당연히 슈퍼스타를 데려왔으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름에 이 선수가 차출이 되어 있고 비시즌에 이 선수를 제외하고 손발을 맞추고 근데 시즌 시작되면 에이스는 이 선수고 볼을 많이 맞추는 선수는 이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가 외국 선수와의 어떤 조합도 문제가 시즌 초반에는 늘 그 호흡 문제가 늘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시즌 중에 이 브랜든 브라운과의 호흡도 사실 시즌 개막 한 뒤에 맞췄어요. 그런 게 있고 그거랑 연관해서 외국 선수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마커스 TV 얘기 잘하셨는데 일단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프리뷰할 때는 저는 출연 안 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다른 데서는 KCC가 모비스를 견제할 유일한 대항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선수 조합이 너무 화려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랜든 브라운은 전자랜드에서 뛰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던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마키스틱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레벨 자체가 높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 이 외국 선수들의 힘만으로도 무조건 중간 이상 가고 국내 선수들도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1위 도전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마키스틱은 말씀하신 부분 다 예, 진짜 그러니까 특히 국내에서는 뭐 사실 단신 외국 선수에 제한되는 부분은 아닌데 외국 선수는
어느 순간에는 득점을 자기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패스로 게임을 풀어가려면 하면 안 돼요. 국내에서 외국 선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줘야 될 때는 득점을 탁탁탁 만들어줘야 이 국내 선수들이 더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마키스티그는 사실 시즌 처음부터 너무 좀 이상할 정도로 이타적인 모습도 있었고 또 슛을 던질 때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적은 슈팅 안에서도. 그래서 경기 내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코트 밖에서는 이 선수가 향수병에 계속 시달렸어요. 예. 침까지. 아 슈팅 블루? 아니 무슨 향수병? 예. 치치치 뿌리는 향수 말고. 예, 그 향수 아니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들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아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왜요? 멘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중에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잘하다가 떠나면은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사실 막판에 이제 마커스 케인으로 교체가 됐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계속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바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인 개인 역량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막상 KBL로 오니까 경기 내에서의 경기로 별로 기대 못 미쳤고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사실. 의외로 좀 못 미친 기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브랜든 브라운은 이게 직접 KCG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픽앤롤을 할 줄 몰랐대요. 데리고 와 보니까 픽앤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드랑. 진짜? 제가 듣기로는 이정현 선수랑 시즌 중에 픽앤롤 연습하면서 픽앤롤을 하는 법을. 아 전자랜 디스하는 거지? 아니 전자랜 디스하는 게 브라운을 디스하는 거죠. 저 근데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전자랜드에서는 그럼 그런 플레이를 아예 안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자랜드에서는 포스트업을 하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대1대로 치고 들어가고 막 주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픽앤롤을 할 줄 안다는 이제 뭐 픽앤롤 자체를 뭐 아예 안 해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프로 레벨에서 경기 중에 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점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시즌 중에 브라운을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둘이 따로 훈련하면서 픽앤롤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기랑 호흡을 맞춰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이거 없으면 KCG가 안 돌아가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외국 선수들이 사실 막상 데리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 못 미쳤던 점.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지난 시즌 뭐 감독의 변화도 있었고 또 기대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기량이 못 미치면서 좀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성적을 보였던 KCC였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KCC가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KCC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팀이고 네. 이정현과 송조창은 그 포지션별에서는 거의 리그 탑 수준 이제는 그 송조창이 뭐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정현은 고정적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자리를 잡은 상태. 근데 시즌 전 준비만 좀 되면 그 전찬진 감독이 예전에 KT 감독을 할 때 허재 감독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그때 이제 허재 감독한테 계속했던 충고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 준비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사실 저는 유현준, 김찬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 농구 잡지 기자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치?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들 보면 뭐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면 잘하는 선수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국찬이나 이런 선수들 왜 안 쓰냐고 오구만 감독 왜 안 쓰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주전들보다 나은 면이 없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네, 그거를 하려면 냉정하게. 선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량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준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의외로 빅맨지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은 최현민을 데려왔고 이 선수가 사실 연봉이 많아서 논란이지 이번에 계약하면서 이 선수가 그래도 제한된 출전 시간 안에서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보고 물론 그 이제 최현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정희재 선수가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수를 빅맨으로 뽑는다면 빅맨지는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진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창용 선수는 사실은 LG에서 기대 많이 못 미쳤던 선수고 그리고 유현준 선수는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 시작 전에는 KCC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되게 있었어요. 이 선수가 좀 대학에서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근데 시즌을 치르고 난 뒤에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KCC 내부적으로. 그리고 유현준 선수는 김국찬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는 기회를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 중에. 근데 이 선수가 피지컬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이었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 선수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KCC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정현, 송교창 중심으로 팀을 꾸려갈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일단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KCC에게도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단의 변화도 많고 또 감독의 변화까지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올 시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창원 LG 이 팀이 3위한 것도 굉장한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거의. 뭐 LG가 팀 장단한 이후에 단순한 순위 3위를 한 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난 시즌 대비해서도 성적도 많이 올라왔고 뭐 현지혁 감독이 뭐 좀 약간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마음고생을 좀 털어버린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7위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방송에 7위. 네. 네. 이거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네. 제 디테일한 분석은 다 맞았어요. 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순위만 틀렸다? 네. 그렇죠. 결정적인 거를 틀렸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과는 잘 하는 편입니다. 무릎도 쉽게 꿇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저는 꼰대는 아재가 아닙니다. 꼰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하나 놓쳤던 부분은 2m 이하의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선수가 누군가 했을 때는 김종규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골밑 최상급 가드진 너무 좋다. 근데 포드가 없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올라갈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주 감독 되게 불안하다. 그래서 이 팀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분명히 한 4강 6강, 4강 정도 가면 그 이상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규 잘했죠, 메이스 잘했죠, 김치래 좋았죠, 네, 뭐 그레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포워 진짜 빵꾸 났어요. 그래서 4강에서 전자랜드 졌어. 뭐 더 이상 어떻게 분석을 해요 제가. 이 정도는 됐지. LG 자체로는 3위 좀 만족할 만한 시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글쎄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3위 분명히 이제 지난 시즌 대비 반등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제 이재용 기자 말씀대로 마음고생을 좀 털어낸 시즌이긴 했는데 네. 다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감독이 지금 감독 두 번째 시즌을 보냈잖아요. 네. 감독으로서 역량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즌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LG는 삼성과는 다르게 외국 선수 계약 확정이 가장 늦어진 팀이거든요. 네. 끝까지 진짜 어떻게든 더 좋은 선수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닌데 실제로 엄청난 선수들 데리고 왔어요. 네, 실제로 엄청난 선수 데려왔고 외국 선수 교체 한 번도 없이 갔던 팀이고 그래서 뭐 메이스와 그레이가 정말 잘해줬지만은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아까 이제 3번 포지션의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엄청나게 높은 주전 의존도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김시래가 다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해법이 안 나오는 그래서 2연승하다 갑자기 2연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도 시즌 중에도 어떤 벤치 자원들의 어떤 활용폭을 늘린다든지 벤치 자원들이 갑툭튀해서 뭔가 더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가 단순히 이제 성적 승수만 보면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팀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때 LG가 그렇구나. 정말 팀으로서 더 단단해졌는가 그리고 현재 감독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진짜 뭔가 그러니까 사실 첫 시즌 뒤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잖아요. 현주 감독이 물음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 수업도 없이 왔기 네. 때문에 감독의 영향 아직 멀었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을 완전히 떨쳐버릴 정도로 뭔가 어떤 전술적인 역량, 팀 매니지먼트 그런 역량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플랜을 제대로 못 짜서 김치라고 조시그레를 같이 공존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LG가 연패를 타다가 어쩔 수 없이 김시래하고 그레이를 갖다 쓰면서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두 번째 포드진의 문제가 있는데 조성민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3번 포지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이제 미스매치를 굉장히 많이 이제 공략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팀이 KT죠. 양홍석이나 김영환을 붙여서 조성민에게 수비 부담을 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가 팬이 나와야 되는데 플랜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수비 좋은 선수 했을 때, 근데 공격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농구 형식. 네. 12월 30일 날 때, KT가 이겼죠. LG 창원이었는데, 완전 재뿌렸죠. 그 사실 대표적인 그런 게임이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객관적인 전력이었던 우수성. 즉, 이제, 지금 김종규 메이스 같으면, 뭐, 좀,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오세근 사이먼에 못지않은 그런 골밑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발휘하면서 또 하나는 시즌 막판에 실제로 3위에서 6위 사이에 그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LG는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뭐 KGC나 사실 DB나 이 팀들은 좀 포기하는 그런 상태. 거기서 이제 연승을 타면서 KT도 좀 약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성적이 3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3위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은 좋은데 이게 실제적인 LG의 어떤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경기력을 높고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만족스럽진 않다. 근데 뭐 지금 LG에 대해서 막 많이 안 좋은 평가를 하는데 주전 의존도가 높았다 얘기를 하는데 베스트 5로 나온 선수 득점 의존도를 따져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64.5%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5위예요. 5위요? 네. 아, 근데 정확하게 네, 근데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현주혁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지지한 시즌이죠. 첫 데뷔 첫 시즌에는 현주혁 감독이 하고 싶은 농구를 많이 했어요. 옆에서 많이 좀 조언하는 부분들을 예, 안 듣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번 시즌 준비할 때도 현주혁 감독이 조금 고집스러운 부분을 좀 보였는데 근데 시즌 중에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뭐 그레이와 김실의 선수가 이제 공전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꿨잖아요. 그리고 또 뭐 조성민 선수에 대해서 좀 약간 믿음을 못 줬는데 수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못 줬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기용을 좀 믿음을 주고 좀 기용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성적이 좀 나온 부분도 있고 여기에 물론 이제 유병훈 선수가 이제 부상에 빠져나간 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병훈 선수를 굉장히 현주 감독이 기대를 많이 했고 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유병훈 선수가 거의 한 11월달 12월달쯤에 이제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강병현 선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용을 했는데 또 강병현 선수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G가 성적이 조금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주 감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보면 시즌 중에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거는 좀 인정을 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결국은 1등 하면 또 챔피언 올라가면 문경 감독도 이제 명당에 얘기하는 거고 어떤 감독이 있는지 간에 우승하면 다 명당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현주혁 감독도 만약에 우승했다 그러면 명장이라는 수식을 어딘가에는 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붙여주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이번 시즌 LG 우승하면 명장 이거 안 붙여주실 거예요? 아, 저는 게임 내용을 봐요. 현주혁 감독이 만약에 거기에서 경기 내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약점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극대화시켜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반열이 아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초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창원 LG 다음 시즌 이 김종규 없는 창원 LG 그리고 또 현주혁 감독이 어떻게 팀을 꾸려갈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인천 전자랜드의 2위. 이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난 시즌 전자랜드 어땠나요? 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보시면 네, 딱 나옵니다. 순위만 들렸지. 네. 네. 디테일한 건 또 말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네. 정확한 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박신혜 아나운서 몇 위로 생각하시고 저는 갈등하고 있어요. 2위 6위? 저는 싸우고 있어요. 내 4명과 싸우고 있어요. 전자랜드가 이제 큰일을 칠 것 같은데. 하면 한 2등 정도 해가지고 챔프전을 올라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난 방송 보시면 소름. 편집해 주세요. 할 것 같은데 이 할로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안 되면 한 6위, 5위 정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2위와 6위의 중간이 4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얘기를 그대로 다시 받아 보면 네. 할로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운동된다. 운동이 된다. 근데 하루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거 했잖아요. 4위가 아니라. 그럼 틀린 거 아닌가요? 완전 틀린 거네요. 예. 네. 할로윈이 없었는데 완전 틀렸네요. 없었는데 그럼 4위도 안 돼서 5위, 6위 해야 되는데 없었는데 2위 했다. 할로윈이 몇 게임 뗐습니까? 17게임인가? 뭐 뛰었어. 맞았어요. 17게임이면 반에 반도 안 돼. 19게임 뛰어가지고 전년도 그때 몇 등을 하고 있었어? 그때까지?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할로이 있을 때 부동의 2위였어요. 그리고 나서 찰스 홀드 바톤이어도 그 할로이 기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기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사람들 전자랜드 전력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전자랜드가 그러니까 늘 뭔가 애매한 성적,
플레이오프 가는데 애매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러면서 드래프트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국내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진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번 시즌에 꽃을 피운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외국 선수 불안하면 다 흔들려 버릴 것 같은데 그냥 또 애매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은 그냥 이 팀의 DNA 그러니까 맞아. 그냥 항상 네. 애매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뭔가가 있어요. 네. 나만 그런 거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 시즌 전에 그런 DNA를 박살내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로 예측을 하셨죠. 전자랜드. 아 아무튼 뭐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많은 선수들의 잠재력도 발현이 됐었고 또 어느 정도 맞춰가는 농구를 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도 같아요. 네, 이상재 정유군이 저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피 할로웨이에서 찰스 로드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국인 빅맨이 교체되면 결국 빅맨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강상재 정우군이 워낙 굳건하게 잘 붙여줬고 맞아. 아까 이제 이재명 기자 얘기하셨던 이제 플레이오프 중에는 2대0까지 가장 사실은 뭐 거의 국내 장신 빅맨지 장신 포드지는 뭐 거의 리그 최고 수준으로 계속 시즌 내내 유지가 됐고 이거는 뭐 부상 문제도 없었고 굉장히 잘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돌아간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저는 전자랜드 경기 이제 취재 가서 전자랜드 벤츠 보면서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유동 감독은 그 플레이콜링이 나오죠. 아, 이 패턴 써, 이 패턴 써를 직접 가장 많이 지시하는 감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근데 유동 감독이 그렇게 쓰는 패턴들이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전자랜드의 공격에 좀 생기를 많이 불어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를 들어서 기디파츠의 뭐 피켓노를 전개한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굳이 LG랑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좀 비교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조시 그레이가 볼을 몰고 넘어와서 그냥 사이드 피켓롤을 기다리고 있다가 스크린 오는 거 기다리면서 그냥 시작해버리는데 전자랜드는 그 전에 기파츠가 볼 없이 움직이다가 뭐 45도로 빠져서 볼 움직임으로 한번 상대의 발을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볼 잡고 바로 피켓롤 전개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어떤 사전 작업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사전 작업이 2대2 성공률을 높이는 낮추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디파츠도 이번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처음 한국으로 왔던 선수고 유동감독 시즌 선수. 시작할 때 이 선수는 대학에서는 슈터로서만 역할을 했는데 KBL에서 어쨌든 외국 선수가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에이스 같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뭔가 다른 것들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즌 전에 연습 경기 봤을 때는 아직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시즌 중반 지나고 후반 되니까 그냥 이 선수가 에이스가 돼요. 맞아요. 너무 많은 역할들을 했고 공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유동 감독이 일부 전자랜드 팬들에게서는 너무 오래됐는데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으니까 챔프전 진출 같은 이번 같은 좀 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유동 감독이 안 됐다면 전자랜드가 정말 챔프전까지 갔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뎁스 자체도 좋았지만 감독도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유동 감독의 지분이 참 많네요. 그렇죠. 뭐 유동 감독이 만약에 저 이제 유동 감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네. 전자랜드 구단 관계자가 전화 와서는 유동 감독이 나가면 네. 우리 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수위를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할 정도로 그 유동 감독이 전자랜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 또 특히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동 감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뭐 전자랜드 하면 지금은 이제 유동 감독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팀이 만들어졌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유동 감독이 계속 나오지만 성적이 좀 6강 플레이오프 정도 그 정도 아니면 또 아쉽게 또 있지 뭐 4강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도 거기서 또 아쉽게 지는 편이었는데 그게 또 성적으로 말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승 기록을 따져보면 두 자리 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팀이 되려고 한다면 한 10연승 정도는 홈이든 원정이든 시즌 중이든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전자랜드가 홈에서 17연승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또 KBL에서는 두 번째 높은 기록이고 그래서 저는 성적을 거둔 부분도 좋지만 또 더군다나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또 시즌을 마감한 게 전자랜드한테는 또 의미 있는 시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굉장히 좀 감탄했던 부분은 언제였냐면 2차전 때 전자랜드가 완승을 거둘 때 모비스와의 차. 네, 그렇죠. 2차전, 2차전 때. 그러니까 외곽을 완전히 잡으면서 거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가르쳐주려면 반칙을 좀 해주려면 좀 더 강하게 밀어라. 그리고 하프라인 앞에서 벌써 2대2를 원천 차단해라. 이게 먹혀가지고 사실 2차전 때 모비스 가드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전자랜드가 완승을 거뒀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함은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기디파츠에게 너무 많은 롤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선수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선수는 뭐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가장 나쁘냐. 박찬희도 있고 김낙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롤을 분배를 해줘야죠. 근데 이 선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공 요인이 트랜지션인데 정통농구를 자꾸 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골밑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 거기는 그대로 하고 아래 집어주는 농구가 아니고 움직이면서 뭔가 받아먹는 농구, 그런 농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용산구 고려대 출신들이 그런 이제 클래식한 농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현쪽 감독도 그렇고. 하견, 하견,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농구가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라는 게 올 시즌에도 지금 입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모비스가 대표적인 예예요. 모비스가 처음에 유재학 감독이 트리플 포스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했었고, 라거나, 함지훈, 이종현. 셋이 했는데,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막기도 힘든데 트랜지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팀을 써서 더블 선수 로테이션으로 수비를 돌려버리니까 여기서 공격이 완전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SK한테도 지고 DB한테도 막 그 좀 뭐랄까 고전하고 그렇게 KCG한테 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풀어준 게 뭐냐면 2대2로 다시 공격을 바꿨을 때 외곽을 활발하게 하면서 꼬밋에 대한 비중을 그런 식으로 낮춰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스페이싱을 많이 활용해야만이 이제는 통할 수 있다. 그런 농구를 해야 되는데 전자랜드 그런 농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훈 감독은 그런 비중을 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좀 고치신다면 좀 더 이제 진짜 우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의 다 왔네요. 거의 전자랜드. 다 왔어요. 전자랜드도 또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볼 때 뭐 이대훈 선수도 자신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 4강이나 챔프전에서 만날 상대가 LG 그다음에 모비스 그런 팀이다. 그러면 빅맨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팀들은 뭐 3월 달에 제대하는 선수는 뭐 등록을 안 시켰는데 전자랜드는 이제 이대훈 선수를 등록시켰고 네. 그 효과를 또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플랜도 짜는 걸 잘 하는데 근데 지난 시즌에 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자랜드는 어느 팀보다 빨리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연습 경기를 빨리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연습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연습 경기를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안 치렀어요. 국내 팀하고는 거의 안 붙고 또 7월 달에 마카오에 한번 갔다 온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고 그 체력 훈련에 팀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에도 팀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면서 비시즌을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좀 주의를 할 부분은 김태진 코치가 코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아 맞다. 아, 진짜 완전 시선 강탈이었는데 아. 전자랜드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시즌 2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 시즌 이 전자랜드의 비상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우승팀이었죠. 영원한 1강으로 지난 시즌 꼽혔었던 모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모비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시즌 전부터 뭐 이미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우승 후보였고 우승 후보답게 뭐 좀 성적을 거뒀고 솔직히 뭐 모비스가 거둔 성적은 기대보다 못한 성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3승을 거뒀는데 43승은 기대보다 못한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종현이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통합 우승을 한 뭐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 왕국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도 되죠 되는데 그 팀은 이제 그게 예상보다 뭐 성적이 좀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승 가능성도 이중연 부상하고 난 다음에 좀 야 이거 모비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시즌 전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팀이고 플랜 B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명진, 박경상 뭐 예를 들어 양동근이 빠지고 이대성이 빠지고 이정현이 빠져도 뭔가의 잇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승수를 챙겨놔요. 그래서 이 선수 다른 그 선수가 성장을 하고 그 주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그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그 벤치의 힘을 갖다 만들면서 이게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좀 까다롭고 다른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얄미울 수도 있겠다. 맞아. 외국인도 세 명이고. 네. 그리고 전술적인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챔프전 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KCC나 전자랜드 수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하는데
거기서 한 4-5가지 포인트를 갖다 찍고 네. 그 부분에서 물어보면 벌써 시즌 전에 준비를 다 해보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날에는 이걸 써야 된다. 그 선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에 비해서 단기전이나 이쪽에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디저도 후반에 막 역전하는 경우가 많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모비스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도 뭐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없고 전술적으로 오유 그러니까 안쪽에서 어떤 그 더블 포스트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좀 정적인 농구를 하다가 근데 잘 바꿨죠. 잘 바꾸면서 올라가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은 당분간 쭉 계속 4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요. 뭐 더 쳐질 것 같다는 느낌도 전혀 안 네.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뭐 흥미롭게 봤던 것은 그러니까 나거나 활용 방식이거든요. 네. 나거나가 4년 만에 3년 만에 왔죠. 정확하게는 네. 3년 만에 모비스로 돌아왔고 사실 삼성에서는 정말 잘했죠. 네, 잘했는데 이 활용 방식이 좀 1대1 포스터 공격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자 뭐 어떻게 보면 라거나의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서 좀 볼륨을 높이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도 했던 좀 약간 딜레마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 모비스는 그걸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1대1 그러니까 아까 더블팀 약점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볼을 직접 가지고 해서 포스터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떤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볼을 처리해야 될 때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볼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뭐 크로스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인트에서 한 가운데서 볼을 받고 바로 득점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기동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장 대비 기동성이 가장 뛰어나고 거기서 장점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 현대모비스가 또 올 시즌 모토가 또 이 트랜지션 농구를 강화하는 거였는데 그런 곳에서 라거나 굉장히 잘 맞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샥 감독이 굉장히 활용을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현대모비스처럼 시즌 전부터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도 막상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위기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맞아. 생각하는 위기도 있고 그냥 외부에서 팬들을 봤을 때도 보이는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상 문제. 그러니까 양동근, 이대성이 부상으로 함께 없는 시간이었어요. 백코드진이 그냥 사실 붕괴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박경상이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종현까지 다쳐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핵심 멤버 중에 한 40-50%가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물론 상대적으로 그 전, 다치기 전에 비하면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연패가 막 길어지고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임기응변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농구를 시즌 전에는 부상을 했지만은 그 상황에 한해서는 함지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예전에 그 특유의 틀이 있는 농구를 구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기를 좀 극복해내는 임기응변도 되게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어야 되고 전 결국엔 코칭 스태프가 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뭐 결과적으로는 승수 자체가 이제 저 기대치에 비하면 못 미쳤던 건 정말 맞는데 그래도 그런 위기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텨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록으로도 이제 이 모비스에게 위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양동근, 이대성, 이종현 선수가 이제 총 빠진 경기 수가 56경기거든요. 근데 우승팀 중에 정규리그 우승팀 중에 주축 뭐 20분 이상 출전하는 선수가 56경기 이상 빠진 건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주축인 선수가 빠진 경기가 많았음에도 네.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비스가 공격과 득점과 실점이 둘 다 1인데 근데 득점도 보면 야투, 2점슛, 3점슛, 야투, 자유투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1이에요. 근데 야투가 3점슛이 좀 실화가 좀 많다 보면 야투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도 네 가지 모두 다 1이고 수비에서도 보면 그렇구나. 지금 2점슛, 3점슛, 야투 이 허용률이 또 1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투만 상대 허용률이 이제 3인데 자유투는 모비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서 모든 게 다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었던 거죠. 현대모비스의 농구도 이제 사실 뭐 호불호와 갈리는 부분들 색깔적인 면에서 뭐 이제 당연히 뭐 장단점 어떤 농구는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완성된 농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이게 다른 팀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농구 인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농구 여신으로서 농구가 농구 썼어요. 네. 네. 좀 예전에 그 전성기 때 있잖아요. 그 이상민, 문경은, 현주엽. 그때 그 인기 많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뭐 보완이 된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농구도 다시 예전에 그런
황금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모비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으면 이 모비스가 내년에도 또 이런 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전반적으로 돌아오는 이번 시즌에는 좀 어떤 농구, 어떤 플레이, 또 기대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선수들이 비시즌 잘 보내서 진짜 기량이 이 선수 많이 달라졌다. 그런 선수들이 생기면 저는 바로 기사를 정말 극찬 모드로 쓸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예전에 김태수 선수가 상무 갔다 온 다음에 체지방 줄이고 그래서 엄청 잘했거든요. 네. 전 너무 좋아가지고 기사를 막 썼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예를 갖다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고. 제 연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죠, 맞죠. 두 번째 이제 외국인 선수 신장이 철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어떤 클래식한 농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스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농구가 장신 센터를 데리고도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좀 만들어줬으면 했어요.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플라핑에 대해서 지금 좋은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면은 너무 재밌거든요. 네. 이게 뭐 이제 선수들 갖다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착취 어플처럼 그냥 약간 좀 병맛고도로 요즘에 트렌디야 병맛고도로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제가 볼 때 KBL 마케팅의 어떤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네. 유튜브 요즘에 제일 핫한 또 매체니까. 네.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해설해 주고. 네. 네. 같이 할까요? 예? 네? 같이 할까요? 그냥 혼자 하세요. 같이 해요, 왜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큰 틀로 세 가지 또 내년 시즌 기대하는 바 또 바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재범 기자님은 또 어떤 부분 기대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KBL 집행부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근데 이번에 지난 시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 시즌 전 집행부가 했던 부분을 조금 이어받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KBL이 지난 시즌 좀 약간 바뀌는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정말로 팬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즌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대감이 좀 많이 듭니다. KBL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로 좀 그래도 열린 자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판정 같은 경우는 심판 설명회를 시즌 중에 두 번이나 열었고 기자들과도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판정이 나왔었고 논란의 장면은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 다 설명해줬어요. 저는 이런 열린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나 달라진 부분이고 이게 언젠가는 효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아지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시즌 그 외국 선수 제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감독들이 경험을 했어요. 맛을 봤어요. 단식 외국 선수의 맛을 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시즌에 외국 선수 신장 제한이 철폐가 되지만 그러니까 단신이든 장신이든 이게 한번 맛을 보았고 자신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농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그러니까 타이든 자이든 경험을 해봐서 좀 다양한 농구가 그래도 두 시즌 전에 비해서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들어요. 예, 이미 어떤 팀은 뭐 포워드 용병에 또 돈을 많이 쓴다. 네. 가드 단신 그냥 190 이하의 단신 가드를 영입한다. 이런 소문 이미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의 어떤 농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예 그런 게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단신 외국 선수 숫자는 줄고 그들의 비중도 아주 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난 시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국내 가드들의 어떤 비중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네. 어떤 그 가운데서 좀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또 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구에 대해서는 더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 조금 밖에서 봤을 때 좀 튀는 선수 농구도 잘하고
스타성도 있고 또 이 농구, 이 KBL을 어느 정도 좀 더 알릴 수 있는 조금 더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성 있는 선수가 나와서 좀 더 지난 시즌보다 재미있는 좀 더 밖에서 보기에 농구 팬들이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농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 시즌에도 이 돌아오는 KBL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개막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 전에 또 프리뷰로 찾아뵐게요.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박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